처참한 상황이 발생했어요.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이 실린기가 조심해야 되는 게 종이가 조금 밑에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게 파다다닥 하면서 찌그러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. 어휴. 114번이요. 감사합니다. 복숭아에이드 한 잔 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 아, 저 그런 거 없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135번이요. 이거는 저희 먹으려고 만든 율무차입니다. 아이스 버전도 있어서 이렇게 더운 날도 마실 수 있어요. 저는 조금만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달라고 했습니다. 되게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이. 망고 주스 한 잔 드릴게요. 계세요. 저 믿습니다. 아 진짜. 에이, 근데 왜 이거 미리 왜 꽂아요? 잘 꽂아주더라고요 종이가. 아 그 전에 하면요? 그 뒤에 하니까 얘네 자체가 땡땡해져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. 오 마이 갓. 된 거예요? 끝까지만 진짜 웃기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아, 깨 먹어서요. 아, 통을 계속 깨 먹어서요. 말랑말랑하네. 아, 색 너무 예쁘다. 말랑말랑하네. 바꿨어요. 깨 먹어. 그래서 효경이 언니가 저에게 조언을 해줬군요. 저한테 치지 말라며. 아, 저도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걸 네. 이렇게 치니까. 나왔습니다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이게 안 돼. 여기 뭐 보호 파킹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고정은 안 되니까 잘. 네. 그래서 아무리 다시 모래서 구입하려고 해도 걔는 없어요. 그럼. 음료 두 잔 드릴게요. 맛있게 드세요.
프루트 스무디 한잔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호떡 나왔어요. 네.